연대 이군 하니까는 웃고 싶습니다. 인간이 네. 승리 있고 그렇죠. 연장으로 자 서장훈에 갔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요. 2차 대회는 더 잘해가지고 현대전자 꼭 이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입생이고 저항형이 부대니까 형제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몸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상민 선수는 지금 어린 나이에 주위에서 이제 잘한다. 또 본인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만심을 좀 없애자는 의미에서 보다 딴 선수보다 좀 더 혹독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입학은 안 했지만요. 그래도 이재호 과장에 대해서 느낀 건데요. 참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저는 동생이니까 형들 뒷바라지 잘하고 지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정재근 두 점짜리 들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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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연세대학이 안 도전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파구는 이상민 서장훈 슛. 석점 슛 성공입니다. 드라이빙 뒤 선수가 뛰어갑니다. 문경훈하고 이상민. 네 백하인 그리고 오재원 완전히 묘기예요. 이상민 선수의 묘기. 문경훈 다시 석점 성공입니다. 서장훈. 네. 서장훈 아, 네. 네 고공농구 짧았습니다. 다시 우주원 레이업 전세 이상민 문경훈 이때까지 나머지 운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게임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던진 게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연세대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전반의 승득점이었던 김경철은 18점을 집중시키는 등 폭발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1분 9초를 남기고 67대 67 동점을 만들었고 영상선 투입하고 전주현이 골을 집중하고 전주현을 승리시켜 69대 67로 극적인 고르대 역공성을 이어버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체력전으로 밀어붙이자. 상대가 체력 떨어지는데 후반 5분, 6분 남을 때 이미 상대가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당시 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승하고 연대 이기고 나니까는 그런 연설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웃고 싶습니다. 자, 다시 가로채습니다. 걸려요.
엄청나네요.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이 기동력이 뛰어난 고려대학교하고 네네. 조직력이 뛰어난 연세대학교가 오늘 승자가 정규리그 1위가 됩니다. 신전 전승의 연세대학교 11승 1패에 후기원 헌법입니다. 볼을 끌고 나온 빠른 패스 후기원 이상민 선수의 패스 못합니다. 연결 매춘 성공입니다. 대단합니다. 성공 김병철 드라이브 슛 성공입니다. 대단한 골 발현이죠. 그리고 이상민 레이업 성공입니다. 허장훈 자 전희철 골파입니다. 골밑 최주영 슛 트래핑 다시 슛 중학교 고등학교 네. 6년 같이 다녔습니다. 동창. 예. 안 거는 그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었죠. 아, 그래요? 라이벌 팀이었거든요. 네. 뒤로 뺍니다. 우지원 슛 성공. 다시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우지원 3점 슛 성공입니다. 무섭습니다. 완전히 우지원의 날이에요. 네. 49대 30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김기성이 던집니다. 3점 슛 네. 성공입니다. 김병철 드리블 골밑 슛 양승수 한점 차이 고려대학의 상승세예요. 네. 전주혁 성공입니다. 역전이에요. 네, 역전 51대 50. 자 2, 3분 이제 현주엽의 반칙. 현주엽과 서장훈의 몸싸움이거든요. 네. 자 딱 붙어있죠 미 선수가. 좀 보세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둘 다 홍보였거든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러 가는 그런 예. 차원에서 다녔어요. 저나 뭐 주엽이나 같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뭐 수영장도 같이 놀러 가고 항상 같이 이렇게 놀았죠. 농구를 열심히 해서 뭐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버 패스 서장훈 돌아서면서 슛 성공. 연세 이상민 다시 서장훈 슛 성공입니다. 서장훈 앞에 브라핀 뚫고 성공입니다. 이상민 우중간 점프 슛 성공입니다. 3점 슛. 아, 자, 보대 성공입니다. 김병철 골밑 돌파. 브라킹. 아, 이상민 선수 부상인데요. 지금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네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네요. 75대 67 고려대학교 전희철 전희철 3점 슛 성공입니다. 아 전희철 선수가 나와서 던져요. 전희철 양희성 슛 성공. 아 들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지원의 원앤드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자 볼을 잡을 때 연대 반칙이죠. 서장훈 선수의 반칙이네요. 네, 반칙입니다. 자, 두 번째 역습은 동점입니다. 이상민 선수가 나간 것이 이만큼 경기 운영의 연세대학교가 그러게요. 아, 역시 몰리는 거죠. 네. 자, 남은 시간은 이번에 맞죠. 4초 남았습니다. 4초의 순간이 네.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연장으로 갈 수도 연장으로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거죠. 연장으로 가면 연대가 불리하죠. 네. 자, 자, 서장훈에 갔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결정이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세 승리입니다. 연세대학교 네. 서장훈에 자, 대단합니다. 네. 부자와 동시에 서장훈 선수 압사하겠어요. 압사. 네, 연세 승리. 말이죠. 역전 또 역전. 팽팽한 접전 끝에 77대 75. 네.